야식 메뉴로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들도 맛을 보았는데, 이번에 예슬인의 떡볶이라는 제품을 먹어보았어요. 미국 소녀 예슬이라고 하는데요. 떡볶이가 너무 좋아서 한국으로 온 미국 소녀 예슬이가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특히 요거 맵쓰리 떡볶이 같은 경우는 매운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안에 소스가 들어있어서 매운 단계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어서 실패 확률도 낮고 맛이 괜찮을 것 같고요. 땡초 까르보 떡볶이 같은 경우도 그냥 조리해서 먹으면 까르보 떡볶이 오리지널 맛으로도 즐길 수 있고, 안에 들어있는 땡초 후레이크, 청양고추 후레이크를 조절해서 넣어주면 약간 매콤하게 땡초 까르보 떡볶이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나 매운맛 땡길 때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맵쓰리 떡볶이의 경우에는 기본 소스와 밀떡이 들어있고요. 요거 맵쓰리 떡볶이 소스를 1단계, 2단계, 3단계 조절해서 매운맛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어요. 땡초 까르보 떡볶이 소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액상형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역시 떡, 요거는 쌀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청양 풋고추 후레이크, 매운맛 조절할 수 있는 후레이크도 같이 들어있어요. 맵쓰리 소스는 2단계 정도로 넣어서 먹어볼게요. 맵쓰리 소스 2단계 정도로 했더니 약간 매콤한 느낌? 끝맛에 뒷맛에 매운맛이 많이 올라와요. 처음에 먹을 때는 그렇게 매운 느낌이 없는데 뒷맛이 되게 매워요. 일단 단맛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렇게 달진 않아서 좋고, 밀떡이랑 떡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어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양념이 감칠맛이 있어요. 맛이 괜찮아요. 2단계도 매운 편인 것 같아요. 계속 먹을수록 좀 매워지는데, 3단계 하면 아마 매운맛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그냥 이렇게 쌈장에 찍어서 먹기도 할 정도로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2단계 하니까 딱 적당히 매콤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3단계는 아주 매울 것 같아요. 하르보 떡볶이는 소스가 굉장히 걸쭉해요. 찐 소스라고 하던데 진짜 크림이 진득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 쌀떡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소스가 여기 떡에 보면 떡에 구멍이 있거든요, 사이에. 여기에 소스가 쏙 들어가 있어서 소스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풍부하게 소스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맛있어요. 청양고추 후레이크가 그렇게 매콤한 편이 맵쓰리를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매콤하진 않은데 적당히 매콤하면서 느끼하지 않게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정도의 느낌? 맥주 안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야식 드실 때, 맥주 먹을 때 안주로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맵쓰리 떡볶이 꼭 한번 드셔보시고 까르보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스가 정말 제대로 진득해서 까르보 떡볶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슬이네 떡볶이 야식 메뉴로도 정말 추천드려요.